아, 형님도 설마 방금 보셨나요? 저 레링톤에게 퍼스트 블러드가 들어간 장면을. 이미 죽은 아니, 말 미니언들이 자르면은 그냥 뒤 있으면 되는데, 저 말자 형님이 괜히 나대다가 쉴드까지 빠지고 끌려가서 생성되었습니다. 죽었어요. 쓰레쉬한테. 아, 레닝톤 퍼브는 좀 싫은데, 어쩔 수 없죠. 원래 주인공은 항상 시련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알아서 봐라. 레닝톤 탑 이번엔 파는 상대인데요. 레닝톤 하는 녀석들은 솔직히 진짜 게임을 이기고 싶어 하는 녀석들이거든요. 재미없는 챔피언을 탑으로 쓴다는 거는 진짜 이기고 싶어서 환장한 놈들이기 내가 때문에. 올려다보는 건 해산일 뿐이야. 저놈들은 진짜 인형 먹으려고 할 때, 그렇지, 놓쳤죠. 부들되다 놓쳤죠. 맞기 싫어가지고 뒤로 빠지다 놓쳤죠. 일단 뼈방패 빼주고, 띠꺾기 게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원딜러를 할 때는요. 혼자 불되면서 실수 놓치고 있죠. 랭토 저한테 맞기 싫어가지고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깝치면서. 퍼블을 맞고 왔는데, 청갑으로 사왔네요. 이러면은, 초반에 녀석을 마음껏 펴줄 수가, 이미 방어력이 54거든요. 너무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노력은 인정해 아니, 줄게. 이게 씹어도 딜이 들어오네? 에바 아니야? 분명히 씹었는데 첫 스턴만 무시하고 그냥 딜이 들어와 버리는데? 어때, 레네가? 짜증나지? 오! 어, no! 털 놔둬준다고, 이거를? 이거 땡큐인데요? 아, 이게 생각보다 쉴드 쿨이 너무 길어가지고. 쉴드 때마다 쉴드 때 아예 살릴 수도 없고, 이게 좀 짜증나긴 하네. 행 한번 놔줘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메랑 CS 동시에 먹으면서 먹여주는 거 좋았죠. 아, 너무 부들대는데, 이 자식. 이게 건방지죠? 죽여, 죽여, 죽여.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퍼블을 먹으면 뭐하니? 악어야. 너 그래봤자 악어지. 이런 식으로 시비르는 형님들. 나름대로 얍삽한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요. 그래서 꿀이 빨개졌습니다. 저 CS 두 개는 그냥 버릴게요. 저런 거 과감하게 벌어주는 게 중요해요. 봐봐, 녹턴 벌써 저기서 머리를 들이밀고 저의 목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저거 라인 프리징 하라고 해요.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저 녀석이 라인 프리징 하는 건 저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 갔다 오면 어차피 라인 프리징도 못했죠? 나에게 중요한 다시 것은 신나게 뛰어가서 탑에서 CS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누누가 지금 생각보다 활약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나만 진짜 억까 조심하면서 라인 관리 잘해가지고 잘 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탑 원딜은 진짜 후반 포텐이 아주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라인 페이징 하는 거 제법 귀엽습니다. 레넥톤 신발 여석이 신발을 샀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신발을 살려고 했는데 신발 안 사왔네. 나 신발 분명히 샀는데 왜안 사줬냐. 잠깐만, 아니 나돈 남기고 왔네. 이거는 그냥 받아 먹을게요. 괜히 앞에서 깝칠 이유가 없죠. 거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맞아야죠, 이 멍청아. 아, 이거 신발을 사서 이동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마순팔 아주 맛있게 잘 뜯고 있죠? 우리 누누는 전력 먹고 있고. 저 먹는 거 맞아, 근데 형? 뒤질래? 레네가? 나 물로 보이니? 아프지? 안 돼, 시스. 근데 예스, 오우, 와우. 나 레넥이 피가 없는데 집에 갔나? 여기다 핑하나. 누누가 공을 굴려면 이 녀석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누누가 오고 있죠. 아, 근데 융레벨 됐다. 하지만 궁도 먹히고 뒤졌죠. 우리 새똥구리 너무 귀여운데, 누누야? 새똥구리가 지금 저를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귀여운 색동굴입니다. 저는 얘 누누정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누누정글들은 항상 갱각만을 노리고 있는 바람직한 친구들이거든요. 여기서 키골 욕심까지는 안 내고요. 바로 집으로 도망갈게요. 그래서 멍청한 악을 혼내주려면 형님들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신발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결정의 화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주고요. 그리고 저는 정글럭에 보답하는 라이너들은 항상 핑화를 하나씩 사줘야 됩니다. H 눌러서 5번 빨아주고요. 오! 녹토님 형님들이 흥미를 똥구멍에서 숨어있습니다. 형님들 제가 옵저버 역할을 해가지고 바로 백핑을 찍어서 찍음으로 인해서 저희 바텀 형님들 목숨을 아예 살려줬죠. 근데 우리 아리소프 뭐냐? 아, 저 사람 내가 11타 판다 그래갖고 멘탈 나가갖고 아리했다가 저 사람도 심지어 활약 중인데? 좀 귀엽습니다. 오우 쉣! 아 미친 악어. 악어의 등딱지를 계속 때립니다. 쉴드가 쿨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11에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아주 얍삽하게 CS를 먹을 수가 있어요. 튕기는 부메랑과 이걸 좀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거리를 안 주면서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포킹식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깝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큐를 먼저 써야지 자꾸 스턴을 먼저 쓰니 친구야. 일단 대포는 먹어야 되니까 좀 설치할게요. 이건 라인을 밀어야 돼요. 이 쉴드가 풀릴 때는요 라인을 밀어가지고 저희 안전을 라인을 밀면서 도움해야 돼요. 녹턴이 언제 저한테 궁박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핑 하나 박아줘서 와드 지워주고 바로 녹턴이 궁박티 좋아하는 핵심 위치에 와드까지 박아준 뒤에 바로 승리의 열매를 마시러 가요. 제가 이제 뭐죠? 이제서 이제 벌어진 것 같은데 제가 붙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난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정말 개오버하는데요, 백스. 이건 제가 라인 한번 받을게요. 잠깐만 누누 형 그거 먹고 같이 저 악어 가죽을 한번 뜯으러 가는 게 어때? 근데 나 와두도 없는데 깝친다. 누누 형 빨리 와. 누누 형 왜 안 와줘? 기다리고 있다. 빨리 가자 빨리. 누누 형 후어 먹을 때도 아니야. 정신 나간 누누가 뭘 먹고 있죠? 아 이건 그냥 무조건 잡은 거였는데 저 새똥구리는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먹을 거 다 처먹고 온. 아, 내 CS 다 처먹. 허 이걸 누누한테 거네? 미친 똘추가 따로 없네. 이걸 누누한테 걸다니. 오! 노! 오! 오! 예스! 오! 예스! 아! This is fucking great! Time to go to bed! 좋아요. 바로 그렇게 사올게요. 이게 바로, 뭐야, 크라킨 버그 뭐야? 이게 바로 모든 스펠을 다 들고 있는 새똥물이 너무 좋았다. 똥구리가 제가 봤을 때 아주 효자예요. 근데 녹턴이 나한테 이 안 건 게 녹턴 내가 쉴드가 있는 줄 알았나봐.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은 저 악어는 인생 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육유충도 지금 마음에 아주 쏙 들어. 비록 용 한 번은 먹히긴 했지만 아 근데 이게 악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 털어놓은 다음에 원래 태굴 뜯어입고 싶은데 11을 가. 근데 녹턴 내 쪽으로 오나? 피하겠다. 이드네요. 뭐 어쩌라고. 크라켄 나왔어 이 친구야. 순식간에 피가 걸레가 되어버렸죠? 바로 중 뽑아주면서 미친듯이 뚝딱뚝딱 때려줍니다.
먹어야 돼. 오! 레드 때문에 쉣! 근데 야, 궁이, 궁을 배우고 나면은 또 짜증나가지고요. 궁을 이제 쿨이 돌아올 텐데 궁쿨 믿고 아마 안 갈 것 같거든요. 힐 있나? 힐 있네. 그럼 나도 그냥 집에 가자. 깜치지 말고. 그래도 와다나 받아놓고요. 집에 가서 2코어 신발, 이 녀석도 2코어 신발 샀기 때문에 저도 2코어 신발 사야지 이 녀석을 더욱더 완벽하게 요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재미 봤으니까 만족하고요. 겸손하게 집에 갔다 올 때는 또 갔다 와야죠. 너무 까불면 안 돼요. 아, 스몰더가 4킬? 녹턴이 3킬인 건 괜찮은데. 아, 녹턴이 나한테 궁을 안 쓰길 제발. 근데 녹턴이 레넥이랑 사이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나이스. 덩굴이. 까치, 덩굴이. 왜냐면 녹턴이 계속 하긴 내가 좀 각을 안 주기도 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항상 머릿속에 녹턴을 생각하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각을 주는 그런 놈이 아닙니다. 와드를 지어놓은 걸 보니까 녹턴이랑 저를 노리고 있는데 어차피 육체박스를 볼 때까지는 절대 깝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개삽일 겁니다. 날 노리고 있겠죠?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뻔하죠? 어디 저기 있네요. 녹턴 저기 있으면 다시 저 깝칠 수 있죠? 야, 저거는 좀 녹턴 형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녹턴 형 너무 화났을 것 같아, 까비. 얘 뭔데 CS 먹으면서 똥꼬슈 하고 있죠? 하지만 나의 튕기는 부메랑에서 뒤에서 미친 듯이 맞고 있겠지. 밑에 쪽 너무 상황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라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때? 순식간에 반피 어때?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아마 아 됐다 잠깐만요. 미치광이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부들 때봤자 당해주질 않죠. 미치니? 미쳤니? 뒤에 쇳동굴이 대기 쳐놨었거든요. 바로 부메랑 달려주면서 오! 오! 잠깐만! 아! 이게 왜 죽어! 아 근데 잠깐 눈 AP 갔어? 아 누누야 아, 누누야, 너 지금 AP 가는 거 맞니? 아. 아니, 탱커로 들어가야지. 지금 이, 버탱, 저 누누가 탱이었으면 방금 더블킬이었거든요. 아, 너무 좀 아쉬운데, 특수덩굴이. 탱으로 떠니만 어깨가 으기양양해져가지고, 탱, 길을 가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지금 누누가. 아, 이건 너무 불쾌합니다, 솔직히.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나 개자식한테 복수 좀 해야겠다. 돈은 내가 알아서 벌어. 우리 말자가 전멸이랑 점화가 다 있으니까는 전멸 공만 꼽아주면은 꼽아. 그래. 거리를 주잖아. 아, 라이 밀어. 로밍충들은 그냥 미들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이 차리거든요. 바로 저 복수예요, 형님들. 바로 미들어 와서 그냥 미들 부셔버리기. 이제 로밍은 꿈도 꾸고 못 꿀 거다. 내가 너의 미드에 구멍을 냈으니까. 그럼 다시 그리고 탑으로 톡 가면 그만입니다. 어, 여기서 뭐 하죠? 날 노리고 있었구나. 더 역겨운 자식. 바로 탑으로 다시 톡 끼고요. 아, 이거 안 먹어줘. 너가 실드를 그런 식으로 뺀다는 걸 알고 내가 내 자식아. 아, 핑화를 아까 바꿔와가지고. 아, 필각인데 이거 원래 아,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딜이 좀 모자라거든요. 녹턴이 위로 올라오는데 빨리 라인 밀고 도망갈게요. 됐다. 아, 얘 너 잘해. 아니, 꿀열매 뭐야? 왜 갑자기 뿔피 됐어? 아니, 왜 항상 썰린 치지 마. 멘탈 지켜, 형들.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형님들. 랭이톤이 갑자기 좀 진화를 한것 같아요. 갑자기 저 녀석이 뭔가 깨달음이 온것 같은데. 그래봤자 레넥이에요. 저 후반 최강 11이잖아요. 이거는 이 게임을 아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드라마의 서막일 뿐입니다. 목턴도 어차피 유통기한 오는 챔은 유통기한 오는 챔피언이 가득해요. 스몰더만 찢어놓으면은 이 게임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스 보세요. 계속 앞에서 설쳐대면서 깝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노턴 한번 잡으면 게임 터지고요. 아, 안 나대네. 탱이 없는 게 좀 아쉽네. 어, 뭐야? 아. 어, 여기 와드가 어디까지 돼 있는 거야? 아, 집중해야겠다. 저 이제 그냥 앞에서 안 깝칠게요. 뒤에서 사리면서 CS만 먹고 한타때 활약할 생각 해야 될 것 같아요. 빡쳐서 렌즈로 바꿀게요. 아, 빅스 프로게이머인 척하는 것도 너무 화난다. 누누가 너무 물렁살이야. 우리 탱커가 필요해 진짜로. 대박인데. 되었습니다. 이거는 성장해야겠다. 괜히 자꾸 합류하면서 설치지 말고 성장해가지고요. 성장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계속 먹을 거 먹어주면서. 할 것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톤 무서워서 사실 나가기가 좀 무서운데. 노력은 인정해주지. 충성심도 결국은 돈이. 서포터도 아리어가지고 막 관리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아깝다. 이거 전멸이네. 방금 목턴 잡았으면 대박이었는데. 근데 우리 누누가 좀 멘탈이 나간 것 같은데? 계속 사이드에서 라인을 저 사람이 자꾸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한 라인이 먹을 게 없어.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먹고 있어가지고. 아니, 라인을 우리가 안 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은 건가? 먹게 죽으면 안 되니까. 아, 얘네들은 이렇게 플래시가 다 있어? 맞아 형? 그거 너무 그냥 약간 구두되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시야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아, 레넥 때문에 보인 건가? 아, 누누 형 그냥 제발 챙겨 주면 안 되냐? 그 앞라인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진짜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일단 백스랑 노턴 노플이다. 백스랑 노턴 풀뿌 했는데 제가 엄청난 공헌을 한 거 아시죠? 제가 상대편 풀 다 빼놓고 있어요. 다음에 잡으면 돼. 녹턴이 우리가 메이킹을 할 사람이 없고 탱을 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딜을 그냥 할 수 있는 구석이 안 나오네. 아싸. 이런 식으로 킬 먹으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어려울 게 없는 게임이에요. 어차피 저는 최강의 후반 시비를 했기 때문에. 오, 나이스 스몰더? 오, 문떡? 아, 왜 너가 먹어?
아니 말자가 먹을 건 아닌데. 아 내 아 뭐 안 되냐? 아 플래시 너무 좁혔었는데. 아 저거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 저 녹턴 1000원짜린데 왜 이렇게 깝치죠? 백수 자식이 좀 깝친 병이 있다니까. 껴먹었습니다. 이제 포기머병이 심하게 걸려있다고요. 도저히 진짜 돌아가니라 힘들. 이번 판 집중해가지고 역전해가지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판이에요. 게임을 찢어야 됩니다. 나 뭐 먹냐? 아 왜 우리 아리는 또 탑에 가가지고 먹고 있는 거야? 왜 얘네들 번갈아가면서 혼자서 갑자기 라인에 가면 안 되는 놈들이 자꾸 라인에 가가지고 내 업으로 좋았다? 나 여기 있으면 나 녹턴한테 맞아 뒤질 것 같은데. 아 무서워서 라인 못 밀겠는데? 이건 깝치면 안, 나가 있으면 안 돼. 이거 뒤져요. 죽기 싫거든요. 탑 앞에서 받아먹기가. 탑 앞에 있어도 뒤질지도 몰라. 야야 여기서 걸어가서. 근데 우리 조합이 좀 부대기긴 하네. 무슨 아리 서폿에 딜루누에 상대 입장에서 잡기 너무 편한 애들이긴 해. 우리가 다 물몸이잖아. 그냥 레넥이 휙휙하면 다 죽는 애들이어가지고요. 뭉쳐있으면서 내가 뒤에서 폭딜 넣을 준비를 하면서 게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용쪽으로 가면 바로 제가 끔살이거든요. 무조건 살려야 돼. 무조건 살려야 돼요. 내가 와드가 밖에 있을 거거든. 한타는 건 오히려 나쁘지 않은데? 뭉쳐가지고. 아니 누누야 누누 아무것도 못하고 배져버렸는데요? 빼자 끝났어. 이미 누누 뒤졌어. 어? 아 너무 깝이다. 오 붙었다. 어 이지를 형님 앞에서 좀 막아줘. 난 실사 먹고 있을게. 아 개깝이다. 저 쓰레시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레넥이 없었구나. 이런 나쁘지 않은 헌터를 했었던 건지 몰랐는데. 오 쓰레시도 잡았네요. 그렇죠. 이런 얘네들은 유통견이 심하게 오는 조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템을 보시면은 이미 11회 왕기가 어느 정도 끝난 아이템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말자가 지금 8대 쓰긴 하지만 공만 잘 꼽아주면은 아주 손쉽게. 말자야 나 버리고 가지마. 나 지금 노트나한테 죽어. 나 버리고 어디가. 아 나 너무 무서워. 노턴이랑 백스랑 궁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자랑 같이 데이트하자. 그렇지 말자. 와드박고 설계놓는 모습 좋았다. 야 너 거기서 설치지 마. 뒤에 빠져있어 그냥. 우리 여기서 오 나이스 하하하하. 아 말자 뭐 보는 거야? 어, 좋았는데? 말자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구나. 야 근데 녹턴이 더 맛있어. 녹턴 지금 800원짜리인데 이거 녹턴을 보면은 그냥 더 쉬웠던 건데 왜 이렇게. 아니 걔는 왜 갑자기 진짜 피곤한 줄 알죠? 은우형 갑자기 녹턴이랑 형이 진짜 맞짱을 가고 있어. 됐다 나 죽었다. 제발 살려줘. 도망가 도보지 말고 도망가. 오 좋다 좋됐다 도망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집에 가. 네, 우리 편 잘 맞고 있어. 잘 맞고 있어. 우리 수비에는 밀가견 있는 챔피언들이잖아. 우리 앞사비 챔피언들이거든요.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요 일단은. 저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요. 피라인 척하는 멍청한 레이톤 멘탈이 좀 나가 보이니까 같이 놀아줄게요.
결국 이 게임은 레넥톤 때문에 상대는 패배를 맛보게 될 거예요. 정신 나간 놈이 사이드에 중독돼 있어서 그렇지. 마무창은 그런 키다. 아무리 먹어도 원래 20분이 넘어가면은 그냥 그대로 똥채맹이거든요. 야, 궁 걸어! 야! 말자, 궁 써! 그건 아니지. 좋됐다 들어온다! 아우! 왜! 빨. 또라이야. 아, 근데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판이긴 하다. 그래도 형님들, 제가 저가 제스가 제일 낮은 걸 봐주세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끌어들임 하고 있습니다. 암라인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쟤네 백스 녹턴이잖아. 결국에 이 게임만 이기면 우린 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쟤네가 벌써 사용까지 먹은 거 보세요. 게임이 얼마나 불합리한 게임인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새똥구리는 초반엔 제법 기특했지만 뒤로 올림으로써 우리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아, 또 내가 뭐 이런 거 시야뚫으러 나 혼자 먼저 갈 수가 없어. 무서워. 쓰레기 너무 무서워. 먼저 가줄 사람이 진짜 아예 없거든요. 이때 막으러 갈게요. 우리 누누는 갑자기 게임 안 하는 건가? 이렇게 무슨 멋지고 보니. 아, 이번에 바론 가는데. 근데 바론은 막아야 되지 않냐, 우리? 아리야, 궁 써고 해봐. 아, 이게 왜 내가 맞아? 진짜 짜증나. 아, 저 백스 새끼는 맨날 스킬을 나한테만 뽑아요.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아니, 이거는 진짜.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오. 아, 근데 진짜. 아, 개화나네. 잠깐만, 멘탈 잡아. 아니, 이게 진짜, 앞라인이 진짜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내가 맨날 선봉장이 있었대. 아, 뒤에서 사려요. 저희 앞에 다 뒤지던 말든, 그냥 바론이고 오브젝트가 다 나가던 말든, 그냥 뒤에 있을게요. 시야 먹으러도 안 나갈게요. 그냥 무조건 뻑이다가 들어오는 거나 잡을 생각할게요. 이건 그냥 오브젝트 다 줘? 그래. 그냥 무한으로 살릴 거야, 나도. 게임 지던 말던. 니들 알아서 해. 내 잡자, 내 잡자. 잡아야 돼. 얘 혼자야. 이 병신들이 암라인이 없으니까 다 쪼그라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아린이 딱 군도 있으면서. 저 혼잔데. 혼자 씨발 키드 게임 하고 있습니다. 병신 새똥구리. 내가 탑 11을 해가지고 그렇지 뭐. 보통 받는 게 당연한 거죠. 탑 11을 해놓고 우리 편 서포터가 정상 서포터 해주고 탱킹 서포터 해주고 정글러가 탱킹 해주길 바라면 안 되지. 이런 게임을 이겨줘야지 제맛인 거거든요. 녹토나 나한테 박아봐. 난 죽어. 바람에 죽을라니까. 이런 거 솔직히 잡아야 되거든요, 원래. 아, 전멸 궁 꼽아버리지 않은 기회가 진짜 많은데 이 새끼들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말자. 방금 전에 정멸 굶고 봤으면 레네 그냥 잡은 거잖아.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가지고 왜 궁을 꼭 쳐꼽고 계시냐고요. 아, 자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보이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라이전 똥 싸고 이거 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